손 다친 거 아니야? 이래졌어. 아이씨, 진짜 생전 처음 따는 와인. 진짜 이거 뽀록나서 빨간 피. 와인인지 피인지 이거. 와인이 묻었네. 와인이 묻었네 벌써. 뽕. 기안티 여기 써져 있죠? 기안티 와인인데 기안티 와인 중에 이제 기안티 클라시코라고 해가지고 쉽게 영광불비 같은 느낌? 그런 지역명을 딴 명품 그 중에서도 제일 높은 등급인 그란셀레지오 등급이고 2015년에 수확된 포도로 만든 와인. 2015년? 5년밖에 안 됐네? 5년밖에 안 됐는데 비싸네. 한 번에 잘 따야 될 텐데. 이미 버벅거리고 있어. 와인 따는 방법 그렇게 유튜브에 제목... 치면 나와. 그렇게 해야 되나? 와인 따는 방법. 나도 유튜브 보고 배웠어. 아, 유튜브 배운 거야? 손 다친 거 아니야? 이래졌어. 아이씨, 진짜 생전 처음 따는 와인. 진짜 이거 뽀록나서 빨간 피. 와인인지 피인지 이거. 와인이 묻었네. 와인이 묻었네 벌써. 한 시간 뒤에 먹을 수 있어. 어? 이걸 한 시간 뒤에 먹는다고? 왜? 다 시커진, 다 나가버린데. 이게 오래된 와인일수록 이게 아직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잠을 깨워줘야 돼요. 뭘? 그래서 이 산소랑 접촉을 해서 그 향이 살아날 수 있게 브리딩이라고 하죠. 한 시간 후에 이거 그럼 끄다가 한 시간 뒤에 이거 엎어지면 어떡해? 제가 한쪽에다 다 저기에다. 시계를 한번 봐야지. 한 시간 이제 지냈네요. 한 시간이 10시 20분 딱 한 시간이 지났어. 아까 시계를 안 보였는데. 잘 따라야 되는데. 한 방울 내 피오 살이 한 방울 뚝뚝 떨어진다. 이제 손가락으로 찍어 먹어봐. 나 그럼 내가 찍어 먹었으니까 이건 먹어야 되나? 일부러 소고기랑 좀 어울리는 거라 샀는데. 아, 이거 소고기하고 같이 먹어야 돼? 응. 근데 소고기 먹을 때 때려야 돼. 그래서 지금 여기가 계란다 이렇게 넓게 안 나오잖아요. 다 확장을 해서.
얼마짜리지? 어, 버섯? 뭐 어떤 게 버섯이야? 위에 누가 가져왔어? 저거 가져왔지. 사온 거야? 송로버섯? 1g에 1,500원. 1g에 그럼 이게 몇 g이야? 지금 갈아진 게 10g 정도. 에이, 15,000원이지 이게? 우리는 그건 안 먹는 거야? 그냥 기름만 이렇게 혹시 좋은 데나? 아 이거 잘게 잘라야 되는데. 잘라서.